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공작수의 하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식조리 기능사의 도라지 생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시험 문제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생채의 시험 시간은 15분으로 요구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도라지는 0.3 곱하기 0.3, 6cm 크기로 써시오. 두 번째, 생채는 고추장과 고춧가루 양념으로 무쳐 제출하시오. 다음으로 지급 재료입니다.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서 도라지 생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재료 세척 및 분리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 이후에 전처리 작업을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지 껍질을 제거하기 전에 우선 도라지의 상태를 확인해 볼 건데요. 도라지 윗부분을 잘라 보신 뒤에 안쪽에 검은 심이 보이지 않다면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검은 심이 보인다면 즉시 진행위원에게 도라지를 교체받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도라지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껍질을 제거해 볼 건데요. 껍질을 제거하실 때는 칼집을 살짝 넣은 뒤 옆으로 돌려가며 제거해 주세요. 제일 먼저 대파 마늘부터 다져 볼 건데요. 대파는 칼집을 넣은 뒤 안에 있는 심은 제거해 주시고 곱게 다져 주세요. 다음으로 도라지를 썰어 볼 건데요. 도라지는 먼저 6cm 길이로 잘라 주신 뒤에 이후에 0.3cm 두께로 편 썰고 채 썰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채 썬 도라지는 소금물에 담가 절여주도록 할게요. 도라지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주시고 여기에 소금 한 작은술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도라지가 절여지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진 대파 마늘, 고춧가루 3분의 1 작은술, 고추장 한 작은술, 식초 2 작은술, 설탕 2 작은술, 깨는 소량 부셔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금 6분의 1 작은술. 소금물에 충분히 절인 도라지는 찬물에 헹궈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찬물에 헹구실 때는 소금기가 날아갈 수 있게 손으로 주물러가며 헹궈주세요. 이제 도라지에 양념장을 넣어 부드럽게 섞어주신 뒤에 완성 접시인 반찬 접시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버무리는 작업이 끝났다면 완성 접시인 반찬 접시에 담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라지 생채를 완성해 봤고요. 이제 도라지 생채를 간단하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라지의 크기가 6cm의 길이 0.3cm 정도의 두께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도라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양념장이 덩어리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